이번 석유 과수점 발견을 두고 기대가 커지는 한편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탐사에서 심층 분석을 맡았던 미국 액트 지오사가 규모가 적고 회사가 외형적으로 열악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내일 액트 지오사 측이 우리나라를 찾아 탐사 결과를 직접 소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포항 석유가스전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미국 액트지오사.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엑슨모빌 등 세계적인 석유개발기업 출신 전문가가 있는 심해 탐사 전문기업으로 2016년부터 가이아나, 볼리비아 등 주요 유전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심해 광고 평가 분야 30년 경력의 전문가로 미국 퇴적 학회장을 지내고 여러 유전 탐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회사 규모가 10명 이하로 작아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해저 개발 그런 기업들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전문 업체예요. 설립자라든지 거기에 구성되는 멤버들이 그런 전문가로 이석되며. 다만 어떤 전문가도 100% 확률로 석유 매장 여부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 그 가지 방면으로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패로 끝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중하게 그런 성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심이 커지자 아브레우 박사는 내일 한국을 방문해 석유공사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번 분석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린입니다.